내게도 사랑이. 아 진짜 미치겠네. 야 샤니 보이지 않았어? 조각들이 조금 떴다고 늦어. 어? 연락했는데 오늘 샤니 보이즈 못 나온답니다. 뭐? 지금 뭐라는 거야 나 지금? 안녕하십니까 노단장. 어떻게 된 겁니까? 샤니 보이즈가 왜 못 나와요? 샤니 보이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저기 빈나라 소속 가수들 MBS에 출연 안 하기로 했어요. 뭐? 당신 미쳤어? 지금 누구 방송을 말아먹으려고 그래 지금? 아이 그러길래 우리가 전부터 순위 집계 공정하게 제대로 해달라고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정하게라니. 그럼 내가 지금 사기라도 치고 있다 이거야 뭐야? 네, 오셨습니까, 국장님? 최 PD한테 얘기 들었어요. 갑자기 방송 출연을 보이콧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저희 샤니 보이즈가 그 인기가요 50에서 만년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엽서 집계랑 그 방송 관계자 투표가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진즉부터 그거를 좀 바로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오류라니? 지금 우리가 순위 조작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아, 저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은 양숙희 쪽 소속사 사장하고 최 PD하고 워낙에 친한 사이라서 강남 룸사랑에서 같이 있는 걸 봤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당신들 이 바닥 뜨고 싶어? 내가 빛나라 문 닫게 해줘? 어떡하냐. 곧 인기가요 50 생방인데 정말 이렇게 버텨도 되겠습니까? 마, 1위 후보가 방송 펑클내면 기자들이 궁금해할 거고 그럼 우리 쪽에서 억울한 사정 얘기하면 돼. 어떻게 됐습니까? 전 국장이 강사장 보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지. 회사 문 닫게 해버리겠다고 방방 뜨는데 야 등줄 위에 식은땀이 다 나더라. 걱정할 거 없어요. 얘기 잘 되면 샤니 보이즈 바로 출연시킬 테니까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세요. 강 사장, 나 강 사장 정말 좋게 봤어요. 옛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던 강 사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문상객 맞이하는 걸 보고 나 정말 감동 먹었어요. 그때 국장 덕분에 홍수봉이 첫 음반 히트할 수 있었던 거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이인데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구는 거예요? 더 이상 잡음 만들지 말고 이제 그만합시다. 저도 문제 커지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공정하게 해주신다는 약속만 해주시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샤니 보이즈 출연시키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공정하지 못했다는 말이지 않소? 당신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당신 방송국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아? 전 복잡한 거 질색인 놈입니다. MBS 말고도 다른 방송 또 있으니까 그쪽에 충실하면 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전화 한 통 하면은 KBC도 당신 출연 못해.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유채영 씨 준비 중이던 스페셜 쇼도 출연 안 할 겁니다. 뭐야? 아니 당신 정말 내 복 차리려고 작정을 한 거야? 부당한 관행이 반복되면 언젠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저 국장님 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오해 안 하도록 국장님께서 공정하게만 해주십시오. 내가 공정하게 했는데도 당신들이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오면 어쩔 건데? 그때도 걸고 넘어갈 거 아니야? 저 그렇게 무모한 놈 아닙니다. 국장님만 믿겠습니다.